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8700K 구해가지고 왔어요. 8700K 8700K의 막시부스의 히어로를 구했습니다. 일단은 뚜따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오버 시스템에서 뚜따하고 이거를 구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이 좌측인가요? 아 우측이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측 보면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게이밍 시스템 7700K의 막시무스 히어로에 뭐 등등 뭐 1080Ti 등등등등 있는데 똑같은 막시무스 히어로의 7700인데 이게 규격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쓰던 블럭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보시면 블럭이 여기 모노블럭도 있는데 모노블럭보다는 그냥 CPU 워터블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CPU 워터블럭만 쓰는 게 제가 오픈 케이스로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온도가 낮더라고요. 그대로 빼서 다시 꾸미면 될 겁니다. 뭐 딱히 크게 힘든 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 커스를 폭파하는 게 문제긴 한데 일단 먼저 보여드려야지. 87다리 8700K 들어가 있는 막시무스 히어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보드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좀 차이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백패널이 막시무스 히어로 이번 버전부터는 붙어서 나옵니다. 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조립하기가 간단해지겠죠. 뭐 나머지 부분은 M.2 방열판이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없던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진짜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붙어 있는 게 비슷하게 돼 있어요. CPU도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이제 오버 시스템에서 뚜따를 하시면 메인보드하고 같이 구매를 하시면 뚜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보통 장착을 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서 왔기 때문에 뭐 불량이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오버 수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착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우, 제가 오픈 케이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원래 장갑 잘 안 쓰는데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는 2열짜리를 이제 두 개를 꼽아서 4열 순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슬라이를 했어가지고 제가 4열을 사용했었는데 2열로 다시 내릴까 하다 그냥 어차피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쓰던 게 지금 남아있는 거라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램도 빼고 램 뽑고 램은 도미네이터 4000짜리입니다. 4000MHz 국내에는 안 팔고요. 4000짜리는 해외 직구로 구한 제품이라서 국내는 안 팔아요. 또 뭐 제가 사용하다가 딱히 그 누수가 생긴 적은 없어가지고 공기 구멍을 열어야 빠집니다. 공기가 들어가야 물이 빠지려면 나머지 부분을 공기가 채워줘야 물이 빠지겠죠. 물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물통 물뿐만 아니라 여기 라디에이터에 들어있는 물도 이게 여기 압력이 빠짐으로 인해서 여기 빠지거든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 그래픽카드 블럭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압력이 여기 차있던 부분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빠집니다. 그거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주셔야. 나머지 부분은 이제 M.2 빼고 뭐 이거 쿨러 핀 빼고 나머지는 크게 뺄 거 없죠? 메인보드를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분해를 했어가지고 지금 오픈 케이스에 완전하게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워터블럭 빼고 그래픽카드 뺐고 완전하게 진짜 분해를 하려면 이제 호스도 다 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호스는 좀 긴 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드는 분리가 됩니다. 보드에 있는 이제 워터블럭 고정시켜주는 이거까지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M.2 안 뺐네요. 그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7700K 달려있는 막시무스 히어로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8700K가 달려있는 막시무스 히어로입니다. 거의 레이아웃이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M.2 방열판 달리고 뭐 전원부도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고 여기 보면 백패널 달려있는 거 빼고는 백패널이 뭐 분리 형식이긴 한데 막시무스 히어로 이것도 백패널이 있거든요.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먼저 워터블럭 이거 먼저 고정시킬게요. 어차피 이거는 호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쿨링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올라왔던 정보들로 보면은 4코 8스레드인 7700K하고 6코 12스레드인 커피레이커가 거의 뭐 오버 수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8700K 쪽이 또 코어가 두 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다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제가 이전에 이 세팅으로 사용했을 때 7700K 같은 경우는 5.1에 1.44 온도가 링스 돌렸을 때 92도 가량 됐었고, 전 이 코어 두 개 더 많은 거 빼고 오히려 메모리 오버 쪽이나 CPU 수율 그쪽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오 이게 아 M.2 그거를 한번 고정시켜주는 그게 있네요. 일단 원래 제가 사용하던 건 MEG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M.2 이제 방열판이었었는데 이건 사용을 안 하고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삼성 960 프로 1테라입니다. 1테라 기본 방열판 자리에 이게 딱 장착이 되네요. M.2 SSD 같은 경우는 기존 방열판 그 아 잠깐 방열판이 있으면 방열판에 서멀패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서멀패드가 있어요. 이거 떼줘야 돼요. 보통은 쇠와 쇠 사이이기 때문에 열 전도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서멀패드가 달려서 나옵니다. 필수라고 봐야죠. 서멀패드는 없으면 열 전도가 안 돼서 쓸모가 없을 테니까. 보들보들 떨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장착을 해줍시다. 여기에 원래 있던 자리에 살짝쿵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 케이스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나사를 굳이 안 쓰고도 메인보드를 고정시킬 수 있을 게 세팅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좀 반은 그렇게 세팅해뒀고 반은 나사를 꼽이는 쪽으로 세팅을 내놔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보드가 안 흔들려요.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나사를 고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두면 됩니다. 정말 좋아요 이 오픈 케이스가. 제가 지금 케이스를 안 쓰고 이걸 계속 쓰는 이유가 꾸준하게 쓸 그런 케이스가 마땅하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 오픈 케이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특히 나사가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나사 만들고 이 정도 케이스 퀄리티 그냥 넣어서 쓰는 케이스가 나오면 저는 당장 그거 살 거예요.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 테스트 좀 해달라고요?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이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거랑 7700K 거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7700K나 8700K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다고 하면 i7이 아니고 보통은 i3쯤 사용하는 유저들이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테스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물론 비슷하긴 하겠죠. 그 지금 거랑 뭐 i3랑 i5랑 그래도 굳이 i7 제품을 이용하면서 내장 그래픽카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i7이나 i5에도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픽카드를 넣지 말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인코딩이나 이런 데서 퀵싱크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을 이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라고 넣어둔 것 같아요. 딱히 그래픽카드 안 꽂이고 사용하라고 놔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전에 길이가 짧았었거든요. 일단 블럭을 먼저 꼽이고 저 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를 조금 길게 해가지고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머를 짜주는 거는 예전에 뭐 이거를 뭐 X자로 자르는 사람도 있고 짜가지고 얇게 펴바르는 사람도 있고 원으로 중간에 자르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예전에 테스트를 한 자료들이 몇 개 있어요. 해외에서 그 테스트한 자료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그랗게 그냥 중간에 이렇게 짰을 때가 제일 쿨링 성능이 대부분 좋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으로 쭉 자라 바르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뭐 X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얇게 펴 바른 사람도 있고 원 짜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저는 원으로 씁니다. 이게 호스가 보면 제가 이전에 원래 보시면 모노블럭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노블럭에 쓰던 거다 보니까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 호스도 길이를 좀 바꿔줄게요. 좀 긴 게 있는데 그걸 잘라서 호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들고 있는 호스가 굉장히 긴 호스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대충 길이를 본 다음에 잘라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꼽이고 여기 고정을 시키고 이제 길이를 대충 보는 겁니다. 이제 자를 각을 재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길게 해서 좀 더 호스의 미를 살릴 건지 약간 곡선의 미를 살릴 건지 아니면 바짝 해가지고 조금 더 호스의 길이를 줄여서 뭐 물이 조금 더 빨리 순환이 되도록 할 건지 저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잘라도 되긴 한데 아무래도 뭐 계속 쓰실 거면 호스를 계속 쓸 거면 이거 커팅기를 사는 게 좋습니다. 커팅기 3,000원인가 5,000원밖에 안 해요. 별로 안 비쌉니다. 깔끔하게 잘리기 때문에 커팅기를 사용을 하는 게 깔끔하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눈딩님도 배그 프로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정말 만족하는 지금 현재 직업이기 때문에 딱히 배틀그라운드 프로로 전향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딱 됐죠?
뭐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하고 기존에 돼 있던 이제 수로들은 냅두고 보면 뭐 이제 없죠? 케이블들만 연결하면 끝이네요. 간단해요. 온도 센서도 원래 LCD 방식으로 썼었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메인보드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지금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 이렇게 하면 이제 램만 꼽으면 뭐딴 거는 물 맞추면 되겠네요. 램 꼽고 램을 두 개를 꼽아줍니다. 이제 i7, i5 뭐 그냥 메인스트림 라인업 같은 경우는 램 자체를 듀얼 채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켓은 4개가 있지만 그냥 두 개만 꼽이는 게 속도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누스테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쓰던 수로고 금방 교체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여기 두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제가 뭐 누수 테스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호스라서 웬만하면 누수 잘안 나거든요. 이게 아크릴이나 동광 같은 경우는 그 피팅 사이에서 누수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호스 같은 경우는 누수가 생길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진짜 조립을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두번 조여주거든요. 호스로 한번더한번 쪼고 그 위를 이제 한번더 이렇게 피팅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서 그 사이 부분은 셀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피팅하고 블럭 사이가 조금 더 헐겁게 돼 있으면 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그럴 만한 확률이 없다시피 하죠. 원래는 누스테스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걸 켜기 전에 메인보드 그 전원선만 연결해가지고 전원만 켜서 이거 그러니까 펌프만 돌려가지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보통은 뭐 1시간에서 길면 뭐 엄청 오랫동안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스트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커스텀 순행을 하실 거면 괜히 안 하고 있다가 여기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물이 샜다 이거 쇼트 나와서 못 씁니다. 메인보드 잘못 흐르면 못쓸 수도 있어요. 여기 특히 물셀 만한 부위가 좀 위험한 부위들이라서 전원을 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도 계속 공급을 해줘야겠죠? 누수를 좀 보겠습니다. 뭐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